자, 수리 다 할 거 다 하고 안개등도 그냥 영상 안 찍고 후딱 고쳤어요. 그러니까 경고등 안 뜨고, 경고등이 안 뜨고 이제 기름 경고등이 떴네. 자, 경고등 안 뜨고 이제 길에 완탕 한 번 넣고 체크, 아니 뭐죠, 교체한 거 쭉 체크하고 와이퍼 잘 되고, 아 워시어가 안 넣네. 일단 지금 할 거 다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소모품 겸 웬만한 거 다 할 건 다 했고, 특히 이제 주행이 이제 문제 생기, 주행 중에 문제 생기면 이제 그때 또 교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일단 이틀 차 됐는데 HID도 나오고 나름 나쁘지 않은 차 같아요. 하이패스 것도 있고. 자 이제 일단 간단한 이제 소모품 교환은 여기까지. 뭐 이것저것 바꿨죠. 앞에 엔진오일 갈고, 에어컨 필터 갈고, 타이어 공격 체크, 와이퍼 갈고, 밑에 이거 매트도 갈고, 뭐 이것저것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이제 차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차량 준비, 중고차 구매한 이후에 이것저것 할 거 한번 해봤습니다. 여기까지. 새 차는 나중에, 오늘 비가 와가지고.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거의 다 한 50리터 되나봐요, 연료 탱크가. 그래서 한 46리터 정도 들어갔는데, 와우, 이제 전기차를 사다 보니까 주행, 한번 주행 가는 걸 800km 정도 되네요. 그래서 역시 디젤은 이게 당점이죠. 장거리. 네, 예상 여기까지입니다.